종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간 종로사랑 1화로 소식을 전해드릴 홍보전상과 천소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토지정보과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새해를 맞아 한복을 곱게 차려입어봤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네. 종로구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이번에는 지난달에 엄격하고 무서우신 박광수 대선배님 대신 저희 구청 남신이죠. 김동현 동기와 함께 방송을 진행하게 되어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네, 그런가요? 제가 듣기로는 박광수 주님께서 엄청 힘들었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아, 너무나 잘못된 소문입니다. 아무튼 동현씨 오늘 잘해봅시다. 네,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종로구는 활기찬 첫 달을 맞이하여 새롭고 다양한 것들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 해의 첫 단추를 잘 끼울 1월의 종로구 소식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먼저 3페이지입니다. 1월을 맞아 신년 인사와 함께 1년 예산에 대한 소식이 실렸습니다. 종로구청장님은 신년 인사를 통해 종로구를 모두가 행복하고 지속 발전 가능한 건강 도시로 만드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저희 종로구청 직원들도 종로구민을 위해 올 2018년도 역시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네네, 당연하죠. 그리고 종로구가 1년 동안 얼마를 가지고 어떻게 살림살이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전하고 있는데요. 올해 종로구는 3,842억 원의 예산 중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에 예산의 34.1%를 편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복지와 문화 발전에 힘쓰는 종로구. 2018년 연말에도 참 잘했다는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 아자! 네, 계속해서 5페이지입니다. 종로구가 지난 6월부터 실시한 연구 결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연구 조사 결과는 종로를 찾는 관광객의 수입니다. 풍성한 역사와 문화 인프라를 가진 종로구인 만큼 관광객의 숫자가 월 평균 무려 900만 명, 하루 평균 30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 수치는 서울시 자치구 중 최고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국내 관광객들이 종로를 찾아주시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좋지 않은 면도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주거지역의 소음과 쓰레기 발생, 그리고 임대료 상승 등의 고민도 함께 생긴 건데요. 그래서 종로구는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관광객은 유치하면서 종로 구민의 고민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상생 정책들을 만드는 데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이어서 8, 9페이지를 가득 채우고 있는 우리 소리 도서관 개관 소식입니다. 네, 우리 소리 도서관은 지난달에 문을 연 종로구의 17번째 구립 도서관인데요. 우리 소리 도서관에는 국악 감상실이 설치되어 있어 책장 가득 국악 관련 CD와 LP를 구비, 희귀 음반들을 직접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국악하면 생소할 수 있지만 역사와 문화를 사랑하는 시민이라면 방문하셔서 우리 음악의 아름다움을 직접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역사와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자주 찾아 들러보고 싶네요. 동현 씨, 같이 가실래요? 네, 그리고 우리 소리 도서관 외에도 종로구의 16개 구립 도서관들도 8, 9페이지에 함께 소개되어 있는데요. 가까운 동네 도서관들도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어서 12페이지에는 어린이가 있는 집이라면 눈여겨볼 소식입니다. 유니세프로부터 아동 친화 도시로 인증을 받은 종로구. 그 명성에 걸맞게 창신동과 숭인동 일대에 2,184제곱미터에 달하는 친환경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 오는 4월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어린이 놀이터는 지난 10월부터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름을 공모했었죠. 네, 그리고 그 공모를 통해 붙여진 이름이 바로 산마루 놀이터입니다. 벌써부터 4월이 기대되는데요. 동현 씨, 또 저랑 함께 가시죠. 네, 제가 어린이는 아니지만 조카가 생기면 꼭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가자니까요. 알겠어요. 네, 그리고 소식을 하나 더 알려드리면 주민의 실질적인 행복 증진을 위하여 주민의 편에서 함께 고민하는 종로 행복 드림 입금이 신규 단원을 모집합니다. 종로 구민이거나 직장이 종로에 있으시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2018년도 저희는 종로 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까지 월간 종로사랑 1화로 소식을 전해드린 종로구청 홍보전상과 천소명, 토지정보과 김동현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